오랜만에 광고로 인사드립니다. 너무 돈미생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형 안 나와 아예? 어, 안 나오지. 네네. 거의 앉아있어요. 어쨌든 형, 우리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낮은가? 갑자기 카메라 커지니까 확 죽어버렸네. 아, 오랜만에 해서 형 우리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아, 너무 어색한가? 이거 아니야? 멘트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구만. 어? 우리 1년 만에 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네. 1년 만에 슬슬 나왔는데. 그치. 테무에서 또 광고를 받았어. 우리가 광고를 하나도 안 받았잖아.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잘못해서 우리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치. 우리도 피해를 보고 구독자님들도 그럼. 시청자들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해서 그치, 원래 그치. 안 했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내가 이번에 받은 이유는 테무는 내가 자주 쓰던 플랫폼이라서 다들 알 거라 생각해. 유명한 중국 회사고 중국 회사는 아니지만 뭐 싱가포르에 있어 회사가. 사실상 중국 회사지. 사실상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회사지. 그렇지. 또 구독자님 덕분에 이런 광고도 받아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구독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광고인 만큼 테무 스타일로 테무 스타일로 약간 테무 광고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영원히의 중국 이야기 구독자들한테는 특별 혜택이 있는데 1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쿠폰 세트를 받아갈 수 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검색창에 뭐라고 치면 되죠? DNN 3978이요. 아, 골 때리네. 자, 심지어 해외 직구인데 무료 배송에 90일 반품까지 가능하다고? 와, 그거 정말 대박인걸요? 이거 씨발 광고 안 들어오게 다시. 아, 존나. 20만원치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테무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약간 이 플랫폼에서 전에 구매, 내가 이거 광고 받기 전에 구매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샀어. 이걸 하나 더 있어도 언젠간 쓰겠다, 한 것들. 중국어 중에서 그게 있어. 이펀 젠 이펀 호라고 있거든? 돈 한 푼이 물건 한 푼이랑 값어치를 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간 테무는 그거를 약간 벗어난 것 같아, 그 개념에서. 싼데 제품의 퀄리티가 잘 찾으면 진짜 그 몇 배 이상인 퀄리티를 가질 수 있어서 대신에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코드는 DNN3978. DNN3978을 입력하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6만 원까지니까 확실히 일을 갈았네. 확실히 일을 갈았어. 뭐? 사장님이 미쳤다고요? 아니, 999번에 준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링크로 들어오셔야지 999번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존나 웃김. 그래서 뭐 내가 형 몇 개 꿀템들을 이제 좀 알려줄 건데 첫 번째 꿀템은 이거거든? 이게 뭐냐면 아이폰 유저한테는, 형은 갤럭시 유저니까 아이폰 유저한테 쓰는 건데 차에다가 뒤에 맥세이프라는 게 있거든, 아이폰은? 그게 자석이잖아. 알지. 야, 맥세이프도 알지. 그래? 형은 갤럭시 유저라서 뭔지 알지. 근데 이게 진짜 편해. 지갑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 차에다가 이 거치대야, 이게. 이제 내 폰 위에 뒤에 맥세이프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붙는다. 차 거치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막 자석이라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진짜 접착력이 좋아. 아예 안 떨어져. 확실히 좋아. 이게 그러네. 그냥 딱 차 타면은 핸드폰 이게 똑 붙으면 돼. 그러네. 보통 거치대가 이렇게 옆으로 땡겨갖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 끼우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신 아이폰 유저 한정이겠지만. 그렇지. 아이폰 이래서 좋아. 아이폰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보조 배터리. 가성비가 좋아. 그치, 뭐 중국 보조 배터리. 지금 이게 가성비지. 이 보조 배터리가 2만 암페어거든요. 2만 암페어?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 2만 밀리암페어? 보면은 뒤에 2만이면은 사실 핸드폰 4개 하면 한 3천, 4천일걸요? 형 거 몇 암페어야? 5천. 5천? 4,600? 4배네. 4번 충전이 되는 거지. 4번 충전이 되는 거지. 형 폴드인데 4번 충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 꽂으면은 여기 그 뭐지? 화면도 있어. 여기 화면도 뜨고 보이네. 몇 프로 남았나? 상당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영향 기워서 샀습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푸바오를 못 봤잖아. 어. 그래서 테무에서 푸바오를 시켰어. 네. 그다음 아이템 이제 선풍기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맞춰봐. 테무니까 15,000원. 가격? 3,400원. 3,400원? 3,400원. 와, 뭐 펑샤. 중국에서 온 거죠? 봐. 내구성이 상당히, 근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다. 심지어 여기 스크린도 있어. 오. 장난 바로 오자. 풍력이 근데 조절이 돼서 또 5단까지. 바람이 상당히. 3,400원. 무료 배송. 진짜 무슨.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살만하다. 아, 좋네, 좋네. 어, 약간 여행 다닐 때나 동남아 여행 많이 가잖아. 그래. 더우니까 이런 거 하나 차고.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고 3,400원. 그래, 3,000원이면 어. 잃어버리면 돼. 버려도 돼. 어. 거기 놓고 와도 돼, 놓고 와도. 자, 다음은. 이건 진짜 좋아. 나 집에 이거 두 개 있거든? 또 하나 산 거야. 이제 젠더인데 85W까지 지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맥북 위에 있는 이게 30W짜리인데 근데 얘가 85W니까 커버가 되는 거지. 웬만한 건 호환이 되겠네. 어. 이제 제일 좋은 건 내가 중국을 많이 가면 또 중국 거를 낄 수 있다. 이게 220V, 110V 왔다 갔다가 되네. 그럼 만능이야. 그리고 C타입 두 개랑 USB 하나 3.0.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좋은 템입니다. 정말 좋아요. 하나에 세 개 고치니까 확실히 편해. 동시에 충전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뭐지? 우산. 이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거야. 어쩐지 이거 뭘까 했는데 형 우산 시켰구나. 맞아. 아니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테무가 워낙 싸니까 이거 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담아도 끝이 없어. 담아도 끝이 없어. 우산 퀄리티 좋은데? 아 그래? 이 아래 가죽 손잡이 가죽이고 이거 사람 찌르기도 방지돼 있고. 오, 케이스도 있어. 형. 이거 메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오! 땜! 좋은데? 한번 펴볼게요. 오! 오. 어? 손 괜찮은데? 오, 크다 형. 일일적으로 해야 돼. 형 스타일인데 진짜? 오 형, 좋은데? 아래 가죽이고 여기? 테무에서 우산을 추천하는 게 우리가 보통 우산 어디서 사? 편의점. 편의점에서 사지? 이거 어디다 꽂아놓잖아? 미친놈들이 가져간다니까. 아 맞네. 이건 뭐지? 그냥 잡동사에 샀어. 문에다가 걸어놓는 거. 자석이 없어 거기. 아 자석 없나? 응. 자석 있으면은 아 형 라텍스 장갑 100개. 어 내가 라텍스 장갑을 좋아해. 왜냐면 밥 먹을 때 비닐 장갑 끼잖아. 그러면은 뭐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다 흘러내리고 기름이 뚫어. 아 그래서 나 원래 라텍스 장갑을 써놓고 여기 놔두고 쓰거든. 어 필요. 아 맞아. 너무 맛있어. 어 리필용 라텍스 장갑 어. 100개 들어가 있어요. 얼마 것 같아요? 6,000원. 6,000원? 하나 60원? 60원. 하나에 60원. 근데 템 개꿀이기라. 이건 선풍기인데 선풍기인데 선선풍기 없어? 선선풍기? 선선풍기 이번에 여름에 어쨌든 근데 퀄리티가 상당해요. 버튼 누르면 조절되는 거고 4단까지 조절. 좋지. 이게 그리고, 이런 게 브랜드를 안 타잖아. 그치.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보통 이런 거 사무실에 하나 놓고 있잖아. 개인 하나로. 가성비 아이템.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시켰는데 100개 어. 샤워기 샤워기 밑에 그 물 빠지는데 머리카락 끼는 거 100개인데 8,000원. 100개 8,000원? 어. 근데 이거 같은 그래, 경우는 싸.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 깔아놓고 원래는 이렇게 근데 낀 거 이렇게 빼야 되잖아.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자분들 특히 머리 많이 빠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인데 차이슨. 차이나 다이슨. 차이슨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형 정품은 더럽게 비싸. 그치. 어. 40만 원 하나? 그냥 이런 거는 싸게 가야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어. 그리고 버튼 눌러서, 이거 알지? 하다가, 아씨! 개뜨거워! 할 때 있잖아. 어. 찬바람 나오는. 쓸만합니다. 괜찮은데? 1년만 써도 이득이다. 1년만 써도 이득이야. 그치? 좋습니다. 형, 바지? 돈이 남길래 한번 사봤고. 어, 오늘 퀄리티 좋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찜질방 바지 14,000원. 아이 씨발 이거 돈 아깝다. 근데 퀄리티 좋아? 아 뭐 나쁘지 않아? 테무가 좋은 점이 이 똑같은 제품을 서치 많이 하면 더 싼 게 많이 나와. 아 그치? 맞아 공급자가 맞아.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그 차도 싼데 거기다 경쟁까지 하니까 맞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쿠폰도 많이 뿌려가지고 어디서는 몇 프로 할인, 어디서 몇 프로라서 계속 뿌려. 쿠폰을 안 쓰면 손해야. DNN3978.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태무깡 태무를 한번 까봤습니다. 실제로도 나도 진짜 정말 많이 쓰는 플랫폼이고 쿠팡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 나는 잘 찾으면 좋은 진짜 가성비 아이템들도 있고 하니까 광고를 진짜 처음 받아봤습니다. 무조건 이제 코드를 입력해야지만 쿠폰이 나오니까 DNN3978입니다 일단 우리 나머지 영상들 많이 재밌는 거 많이 남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9월까지라고 했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뭐 한 12월까지는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은퇴 번복한 거 아니야? 은퇴 번복이지. 사실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올리던 거 갑자기 빵 뜨면 아 그렇지 그럼 그러면 이제 유튜브 계속 하는 거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이제 유튜브로 버는 게 많아지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겠지만 근데 이제 유튜브 수익이 얼마 안 나니까 그렇지. 재미 또 재밌는 영상들 많이 남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